평택에 살고 있는 천명암 낙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이제 구세에 네. 값어치가 조금 아무래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혹시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 오는 사람들 근심 걱정이 있어서 오죠. 아파서 오시는 분들, 사업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이제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몇백만 원이라는 금액을 부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많은 금전을 가지고 아니더라도 작은 금전이라도 그 집 골매기를 푸는 거잖아요. 그 집의 원 핵심 골매기만 풀어지면 그 사람은 풀려요. 그러면 비싼 금액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선생님들 욕할 거예요. 엄청난 구설하고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건데 그분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죠? 그 어떤 선생님들이 많은 금액을 불러서 구설하는 것도 그 선생님만의 특권이고 그죠? 근데 나는 솔직한 얘기로 하루살이 무당하기 싫어요. 오늘 하루 만나서 구설하고 오늘 여기서 딱 끝나는 거 싫어요. 없으니까 없는 만큼만 내가 가지고 핵심 것만 해결을 해서 그 집이 풀리면 나하고 오랫동안 인연이 가겠죠. 근데 많은 금전을 불러서 구설하면 이 순간에는 호주머니가 두둑하고 아주 풍족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하고의 인연이 얼마나 갈까요? 오래 못 가겠죠. 오래 못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구설할 수 있는 금액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나는 이만큼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이만큼의 금액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갖고 오려면 이제 빚을 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 금액을 갚기 위해서 무지하게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오는 것도 힘이 받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자연적으로 끊어지게 되잖아요. 난 싫어요. 그래서 하루살이 무당하기 싫어요. 자금 금전으로 그 집이 어려운 문제점만 해결을 해서 원 골매기만 해결하면 그 사람은 풀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풀리면 알아서 선생님 우리 또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 순간만 보지 말라는 거죠. 멀리를 보죠 나는. 우리 선생님들 항상 그래요. 왜 이거밖에 안 줘? 어디 가면 얼만데 그런 말씀들을 아무도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나랑 오랫동안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구슬 할 때도 두 명이 가서도 할 수 있는 구슬 금액을 많이 부르면은 세 명, 네 명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남들 보기에는 아 푸짐해요. 과일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뭐 돼지도 올리고 갈비도 올리고 근데 돼지를 올리지 않아도 그 집 일을 할 수가 있는 일은 안 올려도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남들 눈에 아우 궁구신가 봐 그런 말이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구슬하는 거는요 아무리 없어도 얼마가 있어야 딱 구슬한다는 그 시작금이 있잖아요. 이 금액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기는 해요. 이 금액을 가지고 구슬을 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요. 합니다. 무지하게 놀래요. 굿해요. 할 수 있으니까. 와, 네.